또마님, 제가 살던 옆집에 대한 사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기 집에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한 반년 전부터 자꾸 옆집에서 저희 집 창문으로 작은 돌이나 흙 같은 걸 뿌리는데 나가보면 사람은 없어요. 집을 향해서 돌이라든지 흙 같은 걸 뿌렸다. 나가보면 사람은 없어요. 항상 새벽에 창문에 돌 던지는 소리랑 이런 게 나서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의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상하길래 잠복까지 하면서 우리 집 창문에 돌 던지자마자 바로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우리 옆집은 빈집으로 있은 지 오래돼서 사람이 살진 않고 꼭 날라오는 방향이 그 집에서 날라오는 것 같은데 그 집 살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인. 중국인? 외국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인. 근데 거기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에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집은 예전부터 빈집인데 자꾸 그 집에서 이상하게 날라오고 해서 처음에는 짜증나고 했던 게 갈수록 무서워져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한번 그 집 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도 비어있으니 가보셔도 됩니다. 2019년 9월 28일 따또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 미 여긴 제보자분의 집 제보를 해주신 최근에 이사를 갔다 했어요. 그런대로 깨끗하죠? 여긴 제보자분의 집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집. 와. 와. 여기 집을 가볼게요. 제보자 집부터. 과연 진짜 이쪽까지 이 옆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진짜 여기 망자의 피해인지. 와, 집 후달달하구나.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최근에 이사를 했다 했거든요. 자,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좋은 집인데 1, 2층 집인데 아깝네. 제보자분이 이런 좋은 집을 두고 가야만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자기야, 씨.
18년 12월? 얼마 안 됐네. 18년 12월? 뭐야? 어? 뭐야? 제보자님, 이사 잘 가셨어요. 이사 참 잘하셨습니다. 이사하시길 잘했어요. 이사 가셨어야죠, 다행히. 씨발 깜짝이야.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어. 너 누구야? 너냐? 너야? 사람한테 했겠지. 야, 너 저 잠깐만. 너 일로 와. 어, 뭐야? 이리 가. 제 가. 너 뒤에 있어? 어? 어? 우와! 어떻게 저 안에 움직여? 어? 우와! 우와! 따, 이사 참 잘했다! 우리 제보자분 이사 잘 가길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 잘했다. 여기는 사람이 못 삽니다. 제가 와, 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구나. 와, 여기서 뿜어져 나온, 미쳤다. 지금 이 기운인 거야. 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인 거야. 와, 잠깐만.
일단은 여기에서 저기를 넘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옆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 셉니다. 잠깐만 여러분 한 번만 봐볼게요. 최대한 옆으로 가까이 가서 느껴볼게요. 와. 와. 미쳤다. 와. 누구예요? 뭐야? 누구? 우와, 저 어떻게 저렇게 뚫을 수가 있어? 우와! 아! 와, 부적 하나 태워야겠다. 안 됐다. 도저히 안 됐다. 일단은. 보이죠? 미쳤다! 붙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안타, 존나 찢어있다. 존나게 상처해진 안타. 안타 지금 이게. 와! 와! 나 이거 안 되겠는데, 오늘 방송? 와, 이거 오늘 방송 안 되겠는데, 이거? 와, 앞에서 대놓고 장난쳐. 와, 나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진입을 못 하겠는데, 이거? 잠깐만. 그만해.
그만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 하지 마. 하지 마. 만만해 보지 마 나. 누구야? 당신 누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나. 나무 관세음보살. 온다. 지금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인지 어른인지 뭔 파악도 못했어. 지금 빠꾸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때 빠꾸 할게요. 지금처럼만 이렇게라도 방송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정신 놓지 마. 정신 놓지 마 마이콜. 마이콜 정신 놓지 마.
하나가 아닙니까? 누구야 당신? 뭐야? 여기 뭐야? 진짜 짜증나네. 당신 누굽니까? 뭐예요? 어디서 들으신 거야?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아까쯤에 스탠드 같은 거 봤죠? 스탠드 같은 거 끄으 움직이는 거 봤죠? 그것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저 봤습니다. 저 봤어요. 한 5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50대 중후반의 어떤 아저씨. 좀 험상궂게 생기셨고, 그 스탠드를 밀면서 저한테 확 와버렸어요. 스탠드를 제끼면서 그냥 우리가 뭘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다, 뭐 물건을 옆으로 잠깐만 해놓고 들어가다 한다, 그런 식이었어요. 방금 전에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 한 분께서 스탠드 같은 거를 옆으로 싹 쥐면서 갑자기 저한테 확 와버렸어요. 가족 사진을 확인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 진짜 사진 속에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저만 빨리 지금 저 아 제가 가서 사진만 확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진짜 그 사진 속에 그분이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한번 그 집 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도 비어있으니 가보셔도 됩니다.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